안녕하세요. 바바치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두 명의 합격생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 본인 소개부터. 국민대학교 영상 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이동훈입니다. 국민대학교 영상 디자인학과. 지금 붙은 지 하루? 기분이 어떤지.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니까 막 울더라고요. 진짜. 어머니는 항상 저도 아직 학기 실감은 안 나는데 엄마가 많이 좋아하셔서 장학생 네. 그러면은 입시하면서 각자 제일 힘들었었던 점 사실은 입시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 보통? 10시간 정도 공부했죠 보통. 그래 수업시간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? 내가 오는 거? 그러니까 내가 난 욕심이 되게 많고 그만큼 높이치에 좀 애들이 따라가줬으면 하는데 내가 답답해서 내가 좀 손이 상한 것 같아. 진짜 막 너네 합격자 발표하는데 내가 손이 너무 많이 떨리는 거야. 좋았던 수업 어떤 게 있었는지. 애들끼리 토론 수업 오히려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도 정리가 더 잘 돼. 맞아 맞아. 문제가 다 해봤던 유형이 나와서 나도 솔직히 되게 많이 놀랬고 딱 받았을 때 어땠는지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정희쌤 떠올리면서 저 자리 깔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은 거 같아. 나는 진짜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.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진짜. 아 그때 다행히 실수 안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.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었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. 스테이플러를 찍는 소리 나왔었는데 보통 다들 찍잖아요. 근데 정희쌤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평소 관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찍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바닥에 두고 눌러서 찍었지. 그거를 최대한 응용을 해서 아마 변별력이 내게 바뀌지 않았을까. 제가 표현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었어서 혈 무사를 위주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단순히 질감 묘사에서 끝나는 것보다 혈이 날리는 현상 같은 거를 더 관찰했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성훈이는 원래 기초 디자인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겨울특강 때 성적이 잘 나와서 국민대를 그때부터 시작을 네. 해서 붙은 거잖아. 네. 운 좋게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되게 정시기간이 짧았잖아요. 그래서 부담은 있었어요 사실. 막상 와서 수업을 해보니까 원준쌤이 말씀하셨던 거랑 정희쌤이 말씀하셨던 거랑 다같이만의 좋았던 점. 학생들 개개인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따로 드로잉을 해서 수희쌤한테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또 피드백 잘 해주셔서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었고 또 친구들끼리도 되게 잘 화목하게 잘 지내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가 이제 시험 치기 전날에 인체를 다영쌤한테 부랴부랴 들었어요. 근데 딱 소리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. 여기는 미술학원이 아니라 점집인가? 둘 다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된 것 같아서 난 너무 좋고 지금 우는 거야? 마무리 어떻게 하지? 내가 다같이 하면 놀려드리고 화이팅해. 다같이 화이팅! 화이팅!